딱 내려가. 왜 그래? 잠깐만. 뭐해? 물느끼어. 나 방금 놀래서 깜짝 놀랐어. 아니, 이러더라니까. 흰자를 보이더라니까. 나 깜짝 놀랐네. 아, 또 그럼 그럴 수 있지. 금주가 술 졸라 좋아하거든요, 또. 옛날에 저랑 단둘이 택시 타고 어디 이동한 적 있어요. 네? 맞지. 얘가 뭐, 자기 소주 되게 좋아한다. 술 먹고 싶다고? 술을 하는데 술 먹방 안 한다는 거야. 도대체 왜 안 하냐, 막 그랬어. 술 먹방 중요하지. 아, 그러면 한 잔. 괜찮아, 소네? 아니, 막걸리 한 잔? 아, 막걸리도 못 하네. 아, 왜 이래, 진짜. 막걸리를 흔들어서 먹는 사람 아니면은 그냥 먹는 사람. 아, 나는 그냥 먹어. 안 흔들어. 나는 안 흔들어. 저 찌꺼기가 저도 그냥 안 흔들어 먹어요. 머리 아파. 맞지? 아, 잠깐만. 야, 이게 제일 맛있는데? 야, 끝맛이 미쳤는데? 와, 이거 너무 맛있다. 그러니까 야외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긴 한데. 와, 이거 밥 막걸리 진짜 맛있네, 이거. 아, 뭐 이거 한 잔 더? 이걸로? 아, 괜찮아? 이거 이거 너무 맛있는데? 이게 술 먹방을 방에서 하는 것보다 이게 나와서 하는 거. 아, 그렇지. 준비도 안 흔들어? 흔들어도 돼? 아니, 아니. 잠깐만, 은비야. 어떤 건 그런데? 많잖아. 네. 부산 오면 저 봐주시나요? 보러 오면은 커피 한 잔 사줄게. 나도 10대를 하거든. 아, 진짜? 예? 형님이 10대를 하십니까? 아, 나는 50등 안에 들어오면 10대. 우와. 친구들이 그러면 올 거예요? 근데 이상한데? 나는 그러면 같이 있나요? 주디야. 나 진짜 나 친구 오빠랑 올 거예요? 근데 강남에 지금 역행이 6명이 송파 이사 오고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4명이 헬리오치 들어와. 진짜? 왜냐면 내가 여기 와서 잘 되는 거 보고 집터 얘기를 많이 했나 봐, 여캔들끼리. 네. 내가 얘기를 했어. 왜 오냐고. 터지는 거 보고. 네. 집터가 좋은 거 같다고. 휴디는 어디로 이사 왔는데? 삼성도. 강남 쪽이네. 나 자랑하자면 오빠 삼성동에 집 있잖아. 나 반포도 오고 반포. 한강도잖아. 반포 자이 알아? 반포 자이. 근데 전기야. 창문 열면 반포 자이 보이. 반포 자이가 보여. 보여줘, 창문 열면. 반포 자이나 미안아. 오이 못 먹니? 나는 오이 좋아해. 당근 좀 잘라주세요. 오이 있으면 오이도. 이게 생당근이 호주 안주에 대격이야. 은비가 좀 안 해, 진짜. 어려운 시절에 진짜 얼마나 생당근을 많이 먹었는데. 단방 갔을 때 랜선 술 먹방 한 사람을 구했거든. 나랑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안주 푸짐하게 먹어. 그러니까 얘 뭐 먹고 있는 줄 알아? 깍두기랑 소주 먹더라고. 그래서 손으로 막 월세 도덕... 20만원 살 때. 아니 도덕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? 돈이 없어서.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잖아. 그게 매력이 있었어. 그리고 나한테는 그 싸줄 사람이 없었어. 그때 손 싸줄 사람이 없어. 여기는 막 천 개 터지는데 나는 막 100개 터지고 막 이랬어. 그래도 겸손하다. 그래도 50만 개 터지고 해. 아이 그래도 아이 됐어. 아이 그래도 지금도 안 했으니까 다행이다. 자 맞춰. 아이고, 내 덕분이 어딨어. 네가 잘한 거지. 아니야. 아, 근데 너가 못했으면 누가 쏴. 아, 너가 잘했으니까 또 너 후원해주고 하는 거지. 자, 그래도 좀 약간 모닥불이도 있겠다. 약간 재미도 중요하지만 자기는 지금 이 순간 뭐가 제일 힘든지. 아, 저도 약간 세아 오빠랑 비슷한 게 약간 소녀 가정이에요. 저도 약간 중학교 때 엄마 아빠 이혼해가지고 그때부터 힘들어가지고 취업도 빨리 했거든요. 19살 때부터 제가 회사를 하셨어요. 그러다 이제 BJ 하게 됐는데 엄마도 먹여 살려야 돼. 밑빠진 독에 물 볶이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. 그러면 은비가? 나는 힘든 게 외로워. 이게 나는 진짜 일평생 청주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번에 이사를 왔잖아요. 그냥 외로워. 인생이 외로워 그냥.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고양이도 키우고 뭐 해봤는데 외롭더라고. 그리고 내 주변 지인들도 내가 BJ를 하는 걸 아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내 방송 와서 난장판을 피우는 애도 있었고 내가 힘들어한다고 협박하는 애도 있었고 돌려달라는 애도 있었고 별 사람 많았는데 근데 좀 많이 그냥 외로운 거? 외로운 거. BJ는 외로운 사람이긴 해. 맞아 여러분들. 그래서 그냥 연락하면 이제 BJ들이랑만 연락하는 것 같아요. 이게
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게 나는 연예인분들을 엄청 많이 알잖아. 근데도 연예인들은 좀 덜해. 왜냐면 활동을 하고 CF를 찍든 뭐 영화 촬영을 찍든 밖에서 다 활동을 하는 거잖아. 근데 우리는 집에 있는 게 많고. 그치. 근데 나는 올해도 야방 가고 싶었던 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힘들지. 태양은?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. 어, 그건 맞지. 어, 가족한테 더 해주고 싶지. 너는 많이. 그게 1등이었어, 나부터. 제가 친형 결혼할 때 결혼을 못할 뻔했어. 집이 없어서. 중국집에서 알바하고 꼽창집에서 알바하면서 옥탑방에 살았는데 그 집을 전세집을 해줬어요, 저는. 아파트를. 근데 이번에 최근에 또 얘기를 했는데 한 4년 전에 아파트 해준 거를 알고 보니까 빚 갚는 데 썼더라고. 전세금을 떼고 보증금 돌려 했더라고. 그러니까 나는 또 말을 했지. 술 취해가지고 나 혼자 잘 살기 싫으니까. 나중에는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야. 내가 돈을 벌어서 난 뭘 하고 있지?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되면은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. 내 집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나는 내 꿈이 있으니까 나는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.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일단 가족이고.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. 이게 옛날에는 시청자 욕심이 되게 많았을 거잖아. 나는 항상 그랬어. 개인 방송을 해도 시청자가 세 자리 숫자가 되면 999명이 되면 방송 껐어. 방송 껐어. 딱 1000명이 돼야 방송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니까. 근데 요새는 좀 많이 내려놨는데 이게 시청자가 조금씩 떨어진 게 보이니까 내가 내세울 거는 지금 풍력밖에 없는데 풍력도 떨어지면 에이 그건 아니지. 어, 이런 고민. 1등을 지킨다는 게 힘든 것 같아. 근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. 오오오 짜자자자. 야 미친놈아.